홍콩 출신이자 비천유 풍포를 사용하는 회이롱. 모티브는 아시다시피 영화배우 이소룡입니다. 게임상에서도 이소룡과 같이 액션 영화배우인데요. 섀도우와 싸우는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들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하죠. 스트리트 파이터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입니다. 첫 등장 다시 나왔던 스테이지는 타이거 방가든이며 실제로 있던 장소이지만 현재는 철거되었습니다.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페이롱이 갑작스럽게 영화계를 은퇴하고 종족을 감추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. 비인기 캐릭터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소룡이 사망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. 종족을 감춘 지 20년이 흘러 페이롱은 중국에서 우상시되는데 그의 동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천유 무술을 하기도 하며 출리의 집에서도 페이롱의 포스터가 있음을 볼 수 있죠. 게임 세계관 내에서도 실제 이소룡과 같이 중국인들에겐 전설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 영화에도 페이롱이 등장 예정이었습니다. 이소룡의 실제 아들 브랜든이 출연하려 했지만 영화 촬영 중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스트리트 파이터와 상관이 없는 신캐릭터 사와다로 교체되어 버렸습니다.